사상 최초 본 예산 1조 원 시대를 맞이한 안동시가 올해 경북 중심도시의 위상을 바로세우고 안동 가치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시정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안동시는 이를 위해 원도심과 도청 신도시를 잇는 직행로를 건설하고 2020년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서울 안동 간 78분 시대가 열릴 것에 대비해 관광산업과 신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안동시는 이와 함께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한 교육 기반과 인재를 육성하고 약자 중심의 현장 복지 구현, 그리고 소득이 배가 되는 농업 농촌 실현,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틀 구축 등을 시정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